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개장 전 시황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다우존스 1.59% 하락, 나스닥 0.54% 하락, 반도체 지수 0.39% 하락, 독일은 0.15% 상승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시장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요. 독일만 0.11% 상승이고 프랑스, 영국 0.8% 정도 하락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스를 검색해보니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특별히 그 뉴스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듭니다. 뭔가 하면요, 전전일은 3% 이상 상승할 때 모더나라는 기업에서 임상실험 45명에게 한 부분 전부 항체가 발생됐다 해서 폭등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뭐라고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요, 그 임상실험을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지 않았다, 그래서 의구심이 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보다는 지금 강하게 반등했는데 대한 추가 상승함 참 좋았겠습니다만, 전고점 부위이기도 하고요. 다우존스 그냥 차이 실현 물량 좀 나와서 조정 받았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크게 전일에 양봉 이내에 있고요. 다우존스도 3% 이상 올랐는데 절반 정도 회선 된 상황이니까 절반 좀 못 미칩니다. 3.85%니까 그러면 용인할 만한 수준 정도의 조정으로 끝났다. 다만 추가 상승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디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죠. 자, 20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5일선도 깨지 않는 상황이니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추가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침에 장 초반에 발생되기보다는 같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전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700억 매수 들어오고 기관이 8,400억 들어오면서 코스피 2.2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0%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도 193억 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선물을 조금씩 던지면서 현물 사 들어오는 타이밍 잘 채워보자 했는데 탑 부위에 비교한다면 만천 계약을 이제 매도하면서 선물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현물을 이제 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쪽으로 상당히 강세 전일 보이고, 삼성전자 어저께 3% 이상 올랐죠. 그리고 기관 내용이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내용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전일의 특징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 강세 보였고, 자동차주들 상당히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기존에 상당히 강세 보이던 온라인 결제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러한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지금 이틀째 강하게 조정. 자, 다날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이스 평가 정보도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평가 차익을 노리는 매도 세력이 상당히 강하게 보이고 있는 요 며칠입니다. 음식료도 전일 상당히 조정 많이 받았어요. 그죠? 농심, 오리온, 하이트실로 이런 종목군들 어저께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 자, 셀트리온 삼형제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뭐 그만 합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만원은 넘사벽인가 하는 제가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갭 상승했던 부분 지키지 못하면 밀린 여기 상황이 그대로 또다시 연출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충분히 상승을 해온 상황이고, 코스닥의 1위 종목이 흔들리고 급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의 25%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익 실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닥터K는 유료 회원들을 통해서 유료 회원들에게
카톡에 보십시오. 플러스권에서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그죠? 이렇게 빠지는 거 두드려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셀트리온도 예전에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닥터K 방송해 보시면 폭락장에서 닥터K 환상적인 리딩을 경험해 보세요 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실제로 리딩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매수를 잘 했다면 중장기 투자자다 하더라도 매도의 맥점에서는 적당히 청산을 해 나가고 다시 또 사 들어가는 그런 전략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20일 위에 있으니까 만약에 처진다더라도 20만 4천원권 여기만 지킨다면 박스권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박스권 상단을 뛰어넘으면 23만 6천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일권의 지지권이긴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매수를 별로 권유 안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발빠르게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한 인원들이 있어요. 자, 여기를 처진다면 물량 또 축소해야 되겠죠. 왜 여기서 20일 지지권인데 매수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전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게 휘청하고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저는 강력한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 들어갔던 분이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겠고, 상단이 10만원권 가서는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박스권 매매 한번 해보시라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신규 매수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차익 실현에 치중했어야 되겠죠. 셀트리온 삼행제가 약세 보이면서 흔들리고 있는 요 며칠입니다. 자, 지금 시장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드리자면요, 기존에 강세 보였던 온라인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온라인 결제입니다. 언택트 이런 쪽에 차익 실현이 대거 나오고 있고, 이제 억눌러놨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주면서 지수가 전일은 급등한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되어 있던 공장들 이제 재개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전일 가장 강세 보였다 할 수 있겠고요. 여행, 항공 이런 쪽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요즘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흔들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시장 지금 현재 다시 재개한 선물 보시자면 0.13% 하락으로 다우존스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도 0.12% 하락 중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감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만 우리나라도 같이 적당한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오전에는 대체적으로 기관 특히 연기금이 눈치를 많이 본다고 매수를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약간 흔들림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선물이 돌아선다면 같이 반등 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나중에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